배우 채림이 이혼 후 처음 전남편 가오츠치를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채림은 1979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은초등학교, 은평중학교, 문산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많은 배우들을 배출한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과에 진학했지만 중퇴했다. 채림은 아역배우 출신으로 활동하다가 1999년 긴 머리를 숏컷으로 잘랐는데 이게 먹혔다. 이때부터 드라마 카이스트, 시트콤 점프 등 비교적 유명한 작품에 많이 출연했다. 짧은 머리 때문에 중성적인 이미지가 강해졌는데 여자만세라는 드라마에까지 이어졌다. 이후 드라마 사랑해 당신을 해서 풋풋한 여고생 역할로 스타덤에 올랐고 2부의 모든 것, 내 잠의 이야기 등 엄청난 인기를 끌며 당시 신예였던 송혜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인기를 얻었다. 채림은 2000년대 초 인기가 절정에 달했는데 이때 돌연 결혼 발표를 했다. 1999년 배우 김선아의 생일 파티에서 만난 가수 이승환과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오다 2003년 5월 24일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결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2006년 3월 협의 이혼을 결정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사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 중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파혼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한 언론사가 두 사람의 이혼에 제3자 개입설을 보도했다. 당시 중국에서 채림과 두 편의 드라마를 찍은 대만 스타 수유펑이 이혼의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승환은 즉각 수유펑과 채림의 연문설은 사실이 아니다. 채림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취했다. 채림 역시 부부의 인연은 아니지만 많은 날들을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그리워하며 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채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이혼 후 한국 활동은 거의 적고 중국에서 주로 활동했다. 그러다 2014년 중국 배우 가오츠치와 결혼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중국 CCTV에서 방영된 드라마 이시가문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췄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열애를 인정하고 곧바로 결혼 소식을 전했다. 2017년 12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는 줄 알았으나 2020년 결국 채림은 결혼 6년 만에 가오츠치와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채림의 과거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과거 중국에서 초급 방문이라는 토크쇼에 함께 출연했다. 채림은 남편과의 언어 소통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단어 하나로 오해가 생겼다고 말했는데 중국어를 직역하면 듣기에 이상한 단어들이 있어서 기분 나빴던 적이 있다. 정신병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다라고 전했다. 중국에서 정신병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쓰이는데 채림은 이 사실을 모르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밖에도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싸움을 많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로 끌려서 연애와 결혼까지 했지만 언어 장벽을 넘을 수 없었다. 채림은 JTBC 내가 키운다에 아들 민우와 함께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다. 채림은 아들 민우에 대해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우가 5살 때 아빠의 존재에 대해 물어봤다. 그래서 민우는 아빠가 없는 게 아니다. 있지만 지금 보러 오지 못하는 거다 라고 설명해줬다. 그전에는 아빠가 있는 아이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아빠의 사진을 보여주니까 말없이 계속 보더라며 민우의 모습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에 민우는 친구들에게 아빠가 중국에 있어서 못 온다고 설명하더라. 이야기해주길 잘했다고 생각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아들 민우에게는 아빠 가오츠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한다. 아들에게 아빠의 기억이 없다는 것을 보면 혼자 힘들게 육아를 전부 담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빠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채림에게 응원을 보낸다.